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 일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사춘기가 지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결정적 시기 가설 때문입니다. 1967년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자 에릭 레네버그는 사춘기 이전을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어습득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사춘기를 지나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느려져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연구의 대상은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였습니다. 또한 결정적 시기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영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는 몇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지가 영어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어를 제2모국어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어 환경을 ESL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ESL 환경에서는 집에서 제한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학교나 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영어를 사용합니다. 모국어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EFL 환경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도 짧지만 사용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EFL 환경에 해당됩니다. 언어학적으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9,0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000시간은 5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해당 언어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EFL 환경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다면 10년을 해도 2,500시간, 약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EFL 환경에서는 어린이나 성인 모두 영어를 잘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시기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배우는지가 영어 실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약 80세라고 가정할 때 평생 동안 온전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면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영어 공부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합쳐도 기껏해야 6개월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15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지금껏 영어 공부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과연 1년이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적은 시간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영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은 시간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뭐좀 간단히 먹자라고 할 때는 Let's grab a bite to eat. 영화를 보다 하는 catch a movie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을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유창한 미국 출신의 방송인 타일러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8년 정도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자신 있게 제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또한 자신의 SNS에 한국어 공부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기억하고 싶은 말만 메모해요. 좋아하는 표현이라 금방 외워지고 공부가 지겹지 않았어요. 우리도 각자에게 필요한 표현이나 좋아하는 문장 위주로 공부한다면 영어 공부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실력을 만든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영어를 명확히 정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목표를 스마트하게 달성한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스마트한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 책 한 권을 끝내기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우기로 합니다. Action oriented, 행동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외웁니다. Realistic,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외웁니다. Time based,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3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 시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하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에서 5년간 살다 온 사람도 아직 영어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5년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29,200시간이고 한국에서 하루 1시간씩 1년간 공부한 시간은 250시간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으로 영어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저급한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노력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영어 공부 환경과 효과적인 공부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 영어를 잘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조기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것을 공부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 위주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언어는 수영이나 운전보다 습득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욕심을 줄이고 노력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